자, some하고 any 차이 설명합니다. some은 긍정문, any는 부정문. 이렇게 일단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 When is the most convenient time for you to learn English conversation? 내가 너한테 영어 회화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가장 편리한 시간이 언제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유 뭐 배우는 입장에서요, 아무 때나 좋습니다. 그럴 때 any time will do 이렇게 쓰거든. any가 긍정문인데 쓰였어. 왜? 광조용법. 아무 때나 좋아요. 그럴 때 any time, 어떤 시간이든지 다 좋아요. 그럴 때 어떤 뭐니? 여기 있잖아. 어떤 any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강조용법일 때 any가 쓰이고, 그리고 이럴 때도 있어요. If you have any money, 돈 좀 있으면 please borrow me, 나에게 좀 꿔줄래? 그럴 때 please borrow me some, 뭐 이렇게 꿔줄래? 그럴 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if절에는 긍정문이잖아. if절도 조건이지만, 그렇지만 if절엔 any를 쓴다. 근데 의문문에도, 의문문에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any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의문문에 some을 쓸 때가 있다 그랬죠. 언제죠? 부탁이나 요청. 그죠? Would you like to have some coffee? 커피 좀 드시겠어요? 부탁이잖아. 좀 정중한 부탁 정도? 그럴 때 some을 쓴다. 됐죠? 네. 자, 칠판 보세요. If you have some money, 당신이 돈을 가지고 있다면 please buy me a gift. 나에게 선물 좀 사주세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Some. 예, if절에는 any 쓴다 했으니까 any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any로. 그래서 if you have any money, 돈이 있다면, 돈이 어느 정도 돈이 있다면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2번. Would you like to have any coffee? 아니죠. 의문문에 any를 쓰는 건 맞는데 권유나 부탁, 요청일 때는 뭐 쓴다? 권유, 부탁, 요청일 때, 권부유일 때는 some을 쓴다. 그래서 Would you like to have some coffee? 줄여서 커피 좀 드시겠어요? 커피 좀 원하세요? 그럴 때 Would you like some coffe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I don't have some US dollar. 나는 not any가 no죠. 그죠? I have no US dollar하고 똑같아요. 아무튼 부정문에는 any를 쓰죠. 그래서 I don't have any money. I don't have any US dollar. 이렇게 써야 되겠죠. 나는 미국 달러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런 뜻이죠. 그럴 때 쓰고, 그 다음에 4번. 비슷한 문장 좀 전에 했었는데 When is the most convenient time for you to have some coffee with me? When is the most convenient time to have some coffee with me? 여기서는 너는 언제가 가장 편리하니? 나와 함께 커피를 마실. 근데 여기서는 의문문이니까 some을 쓰면 안 되겠죠. 그죠? To have any coffee, 뭐 이게 더 좋겠죠. I think sometime will do for you. 이건 긍정문인데도 틀렸어요. 왜? 강조용법이잖아. 아무 때나 좋아요. 그럴 때 will do에서 do는 be adequate, 좋다, 적절하다 이런 뜻이거든. be adequate, be enough, 충분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아무 때나 좋아요, 아무 때나 적절해요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강조용법일 때 긍정문에 any 쓴다. 그래서 I think any time will do 뭐 이렇게 쓴다. 자, 보세요.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후식으로 뭐 원하세요? 뭐 먹을래? 그랬을 때 아무거나 좋아. 그럴 때 any dessert will do 그래요. any가 강조야. 아무거나 좋아. 그럴 때 any dessert will do. 혹은 뭐 네 맘대로 해. It's up to you. Suit yourself.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be my guest.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무튼 자, 이제 마지막 5번 보세요. Anyone has stolen my purse in the subway. 우리 현재 완료했지. 이건 결과를 나타내지. 누군가가 내 지갑을 지하철 안에서 훔쳐갔어. 그래서 지금 지갑이 없다는 얘기지.
Has gone to는 가버리가 없다고. 이건 뭐야? 누가 훔쳐가서 없는 거지? 근데 긍정문이니까 some만이 돼야 되겠죠. 이거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혼동 많이 해요. 처음에 학생들 배울 때. 그래서 someone has stolen my purse in the subway.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